오늘은 11월 위령성월의 첫날로서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알다시피 11월 위령성월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느님을 뵐 수 있도록 또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달이죠.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을 위해서 또 연도도 바치고 또 그분들의 묘를 찾아가서 특별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꼭 우리 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한국에서는 그 묘가 근처 동네 산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산을 가끔 이렇게 타다 보면 묘가 있으면 위령성월 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묘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꼭 여기는 이제 묘지를 찾아가야지 묘를 찾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위령성월에는 돌아가시는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령성월의 첫날 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인분들도 돌아가신 분들이죠. 하지만 성인분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과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 분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성인들 뭐 여기 이렇게 많이 무수하게 나오지만 몇 분이 계실까요? 2000년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세계 안에 모든 성인들을 합친다면 몇 분 정도 될까요? 대충. 자, 그럼 우리나라에 아니 한국의 성인은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103분. 저 앞에 우리 103이 성인들을 보면서 항상 그분들을 기억하죠. 103분이 우리나라의 성인이 계십니다. 뭐 세상적인 그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103분이나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 과연 우리나라는 103분씩이나 계신데 몇 번째로 성인을 많이 모시고 있는 나라가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번째가 될까요? 아, 검색을 해봤는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 몇 번째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몇위? 1위? 아, 1위는 너무 욕심 부리는 거고 3위, 뭐 4위, 5위. 그 2008년 기준에 제가 찾아본 자료 안에서는 2008년 기준에 저희 나라는 한국은 4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높은 등급이죠. 4위. 1위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뭐 바티칸이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암만 해도 뭐 이태리 성인들이 많겠죠. 이탈리아가 한 300여 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한 250여 분 정도 되고 3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누가 베트남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아니 웃으셨지만 맞습니다. 3위는 베트남입니다. 뭐 찾아보신 분 같아요. 아니면 새벽 미사나 어제 미사 컨닝 하셨다든가. 예, 네, 베트남이 3위인데 베트남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순교 성인들이 많아요. 중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인데 거기는 117위입니다. 그러니까 117분의 성인이 계실 때 우리나라보다 좀 많죠. 저희 나라가 124위 복자들이 성인이 되신다면 3위로 올라가겠죠. 3위로 올라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자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00명 정도 되고 뭐 1등이 300명이고 뭐 각 나라에 뭐 100명 이내 성인들이 계시다 하시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합쳐도 한 몇천 명이나 한 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000년을 지나오면서 모든 세계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인이 불과 한 만 명 정도뿐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나 지나온 시간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또 하느님의 뜻을 따라간 훌륭한 분들이 불과 만 명뿐이 안 될까요?
성인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느님을 뵙는 분들이라면 하늘나라에 고작 만 명뿐이 안 사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하느님 곁에 그럼 만 명뿐이 안 사는 거예요? 2000년 넘게?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면서 또 지인들 돌아가면서 하느님 나라에 가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살아가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고 하느님 나라에 갔다 하늘나라 갔다 하신 모든 분들은 성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시니까. 단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뭐 한 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지 사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내 스스로는 그런 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서 사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분들께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인은 103이시지만 저는 한국의 순교자들께도 기도를 드립니다. 103이 순교 성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만 명이나 되는 1만 위의 순교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 전 기도드립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나 또 지인들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그분들께 기도드린다면 그분들도 우리 마음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성인인 것이죠. 어쩌면 시카고 교구의 묘지 이름이 올 세인츠잖아요. 모든 성인들의 묘지잖아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 혹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올 세인츠 세메트리라고 적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모두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도 성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하고 또 성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또 반면에는 성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 성인처럼 살라라고 했을 때 그 갭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틈이. 제 자신도 신학생 때 동료 신학생들과 또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자라나서 성인사제 되어라, 성인사제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뭐 당연히 성인사제가 훌륭한 사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왠지 성인사제 되라고 하면 이 부담감이 거북함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이 세상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고와 최종의 행복은 하느님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성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복직관이라고. 그 뜻은 하느님을 직접 마주 보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여러분들 다 뭐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셨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그 어딜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디 꼭 여행을 가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어도 또 아니면 뭐 그냥 거리를 걸어도 아,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막 넘쳐 흐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과 내가 같이 함께 있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국을 바로 지복지권, 하느님과 마주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인들이 하느님과 함께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인들은 바로 하느님을 거울을 보듯 하느님을 배우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라면 거울 속에서 하느님을 배워온다라고 할 때 자신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인들이란 돌아가셔서 하느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느님을 배워온 삶을 사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관계마다 하느님을 찾고 만나 뵙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신 것이겠죠. 바로 삶의 순간순간을 하느님을 뵈면서 살았으니까 항상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신 분들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교우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새로운 자동차를 사시면 차 축복을 청하시고 또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시고 하실 때 가게 축복을 청하시고 또 집을 장만했다고 해서 혹은 이사 가셨다고 해서 집 축복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 이분들이 자동차 사고라는 불행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또 가정의 불화를 막았으면 하는 기복적인 마음에서 나에게 청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그러한 복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축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하시든 누굴 태우든 간에 그 안에, 그 차 안에,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운전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주님과 동업을 하고 또 그 사업을 하면서 나를 찾아오는 고객이 바로 주님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이, 식구들이 바로 주님이라면, 그래서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 자체가 신앙인인 우리들의 참 행복의 원천이요 참 행복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복, 참다운 복을 행복하다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복을 살아가신 분들이 성인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복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성인이 되는 지름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조그맣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들에서 이렇게 진복, 참 행복과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행복은 모든 일이 거침없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할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 슬퍼하거나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 슬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사 기준을 좀 넘어서는 뛰어넘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몫이죠. 잘 키우고 잘 가꾸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아있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키우십시오. 우리 자신이 성인이 되고자 하는 원의를 가지고 있는 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내 마음 안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을 찾고 뵈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행복하게 늘 변할 수 있고 우리 주위가 하느님 나라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 혼자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더불어 함께 하느님 나라를 초대하고 함께 성인으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들, 성인 신자 되십시오. 아멘.